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오늘 지금 충북 보은군에 지금 가랑비처럼 겨울비가 오고 있습니다. 이제 가을은 끝나고 겨울이라고 해야겠죠. 지금 겨울비가 오고 있는데요. 탄복이 그 대구의 엄사장 그 제가 분양했던 개가 그래서 이쪽 산으로 도망 다니고 뭐 인삼밭으로 들어가고 이산 이쪽으로 계속 다녔는데 오늘은 저쪽에서 지금 꼼짝을 안 합니다. 좀 아픈 것 같은데 식사도 못 하고 그래서 먹을 거 저도 먹지도 않고 네, 그렇습니다. 여러분께서 그 개를 한 마리 반려견을 분양 받으실 때 정말 그 여러 가지 생각과 굳은 결심을 가지고 개를 분양을 해야 됩니다. 제가 입질만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는데 잡을 길이 없습니다. 그 이제 혹시 탈진해서 죽은 게 아닌가 걱정돼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탐보가! 탐보가! 꼼짝을 안 합니다. 죽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. 고개 드는 거 보니까. 제가 한번 가볼까요? 일로와, 탐보가. 들어와, 탐복이. 옳지, 일로와. 일로와, 탐복아, 일로와. 제대로 걷지를 못합니다. 지금 계속 굶어갖고. 그쪽에다 좀 사료를 놓고 먹을 거를 놨는데, 제가 휴대폰 끄고 한번 안녕하세요. 충진의 대표입니다. 오늘은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입니다. 애견인 여러분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. 복길이 작견들입니다. 이제 백두고요. 둘이 부부고 이제 아빠 엄마인데요. 댕댕이들 내는 박이 세 마리, 항구 두 마리입니다. 옳지, 옳지, 일로 와봐, 일로 와. 확실히 여기 남자라 좀 모험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. 여기 저한테 왔는데요.
팔팔팔팔 팔팔팔 아, 북엔 목엔입니다. 우리 목엔은 그 황후가 북엔이고 목엔이 황진이라고 찬미 계열입니다. 이제 찬미 계열이 성품이 사회성도 좋고 좀 온순한 편이면서 아주 똑똑한데 이거 찬미 계열 찬미 딸의 딸입니다. 찬미 손녀입니다. 뭐 이제 황진이하고 황후하고 해서 요 복길이가 낫고요. 요거는 지금 이제 백두는 북연이 대발이라고 목에는 빛납니다. 요 아랫대에 그 화랑이가 나왔고요. 누가 온듯 싶은데요. 감사합니다.